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각이라는 제 글을 읽어드리면서 했던 그 시를 읽어드렸을 때 입었던 옷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빨간색을 입었는데요. 그냥 평범한 롱 원피스에다 그냥 빨간색 볼레로를 입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옷들이 모자는 뭐늘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항상 빨간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이런 가방, 아이고, 이런 가방에 또 이렇게 스트랩, 아이고, 신발이 스트랩 이런 슈즈를 이렇게 해서 레이디인 블랙이 돼보는 오늘 가을틱한 날이지만, 예,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 색깔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예, 저의 그 색깔이 주로 빨간색을 좋아해요. All my foreign friends, I just have some red. I'm in lady in red today. So, wore long some chiffon red dress with some short red bolero I wear. Okay, so a little bitty look smaller, but and also my hat all the time same. And my shoes is like this one. Well, sometimes I can wear some pump shoes, a little bitty, some open, not open shoes. This one is closed one sometimes. So today I'm just introducing my red one. Okay. 아, 오늘 울적한 그리움의 그런 느낌인 날인데요. 이회수님의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중에서 한 귀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하늘 노을지는 그 위에다가 그간 안녕이라는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을 먼저 하자. 그대와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아련한 노을 함께 보기에 고맙다. 구름보다 바람보다 더 빨리 가는 내 마음. 예, 이회수님의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중에서였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